나네. 처음 같진 않지만 언제나 눈부셨던 봄. 엠플라잉의 봄이 부시기의 한 소절인데요. 요즘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봄을 즐기기에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봄은 너무나 눈이 부신데요. 마음의 봄만큼은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성시경의 제주도 푸른밤. 제주도 떠나요. 떠나요. 시작부터 삐걱거리네. 떠나요. 제가 좀 전에 이 작품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게 혹시 감귤 농장 하세요? 오늘 뭐 하루 종일 귤을 그리셨어요. 네. 1년 내내. 아버님이 소를 키우십니다. 제주에서 소를요? 젖소를 키우셔가지고 우유는 짜봤는데 귤 커팅을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주 도민이거든요. 저도 수채화를 조금 오래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수채화로. 제가 입시 미술로 사실 수채화를 좀 건드렸다가 네. 아 내가 안 맞구나 그걸 안 느꼈어요. 맞구나. 착한 쪽이 어울리더라고요. 네네. 유화 쪽이랑 디자인 쪽이 어울리던데 네. 그럼 그 수채화라고 제가 느낀 게 가장 어려운 게 네. 덧칠을 할수록 더 탁해지는 이 표현력. 아 전문가시네요. 너무 덤덤한 네. 거예요. 근데 대화가 정말 잘 통하더라고요. 작가님 작품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여러 번 붓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투명하고 그 맑고 청량한 귤의 느낌이 그대로 느껴져요. 네, 좀 놀랐어요. 큐레이터 또 다시 네네. 네. 어두운 색채의 명암을 뺐어요. 아예 뺀 것 같아요. 무채색이 아예 없잖아요. 네, 여러 가지 초록색하고 주황이나 노랑, 핑크 색깔을 가지고 오. 색깔을 올리다 보니까 핑크색? 아, 무채색을 썼더라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덧칠을 하면 탁해졌을 텐데. 지친 하루가 제주의 겨울은 어떻게 보면 삭막하다고 해야 되나? 돌담도 되게 무채색이고 바다도 여름 바다보다는 되게 무채색이 많이 강도는 어두운 바다 이런 색들이 있는데 짙은 초록색 이파리에 귤이 막 연그러가잖아요. 그 연그러가는 게 제주의 풍요를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열매 하나하나가 이 제주를 살면서 뭐 얻게 되는 거, 잃었던 것들 해가지고 깊어져가는 것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나이고 다른 열매는 너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축하를 드려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감귤 박람회 네. 전문 리포터였어요. 네. 감귤이 춤이 있거든요. 네. 제가 오늘 감귤춤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선생님 잠깐 배워보시겠어요? 아, 전시회 가서 춤을 춥니다. 아, 그렇죠. 선생님, 아,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골반은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시작! 그만하면 안 될까요? 아, 그래도 열심히 하시네요. 신고했네요, 제가. Yeah, on your tippy toes creeping around like no one knows. Think you're so criminal. Bruises on both my knees. Feel don't say thank you. 코로나 앤 마스크죠. 코로나 앤 마스크. 완전히 지금 현 시대를 대변하는. 네, 맞습니다. 마스크 구하기 힘드니까 국가에서 막 약국들에게 요일제 판매를 했었잖아요. 놀랍게도 청년들 중심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약자인 어린애들에게 양보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보고 있으면서 아 그럼 우리 예술가들도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틀 만에 30분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스폰해 주는 것도 어쨌든 제주가 주인공이라는 거. 제주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거를 했다. 했다라는 거를 좀 대한민국 입지적으로 좀 알리고 싶었던 으뜻도의 만큼. 으뜻도의 만큼. 이만큼.
요만큼은 아니지만 살짝, 네. 제가 봤을 때 이걸 통해서 엄청 크게 영향력을 끼치실 것 같아요. 그래 좋습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 온라인 전시회도 같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 22일 본전 시천에 전국에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작품들이 올라가 있는지를 볼 수 있고 그 사전 예매도 가능하죠. What do you want from me? Why don't you run from me? What are you want? 그 많은 인파들이 들끓었던 그 서울 광화문을 배경으로 찍은 작품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파가 뚝 끊어진 그런 현상을 자동차가 빨리 지나가는 스피디한 모습을 장면 노출을 통해서 작품화시켜서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멈춰져 있는지를 시각화한 작품. I had a dream. 이제 그 눈이 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빨간색의 교회가 보입니다. 거기만 빨고 나머지는 하얗고 회색인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들이 코로나나 이런 어떤 외부 요인 때문에 모든 게 스톱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은유한 작품. 작가님도 이번에 작품, 네. 작품을 내시잖아요. 네. 제목은 이중초상화라는 작품인데 I wanna be alone. 그 수산이라는 그 저주도 저기 성산 쪽에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절기마다 가서 이제 굿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광배처럼 태극기가 위치해 있어요. 이게 이제 70년대 새마을 운동 막 하면서 미신 타파 이때 발생된 거예요. 이주민은 제 시선으로 볼 때는 제주 신화를 넘어서서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나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새롭고 낯설었죠. 그거 얼마입니까? 제가 사야 되겠어요. 12만 원. 네? 일괄 판매입니다. 뭐 30쯤 전부 다. 작가님 근데 파마머리도 네. 굉장히 캐릭터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파마가 너무 예술적으로 됐어요. 그라데이션이 가면서 끝에는 좀 더 어둠으로. 어떻게? 잘 보셨습니다. 원래 인하동에서 오래 살았어요. 동네 미장원이었는데 파마를 하든 커트를 하든 뭘 하든 뭐 어떻게 뜨질까요? 뭐 이걸 묻지도 않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날의 어떤 필과 그쵸, 그 그분의 어떤 느낌. 필이죠. 제 필도 아니고 그분의 필. 근데 저는 어떻게 됐지? 소개해가지고 아무도 뭐 잘못했거나 실패한 적이 없어. 작가님 정말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아, 이 시대의 예술가들이 그리 행했노라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n you. People call, say beware, doll, you're bound to fall. You thought they were.